오늘은 코드 테마의 완성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완성도 있는 소스를 사용하면 별다른 에디팅 없이도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UVI 신세 앤솔로지는 이러한 고민을 덜어주는 악기입니다. 132개의 하드웨어 신디사이저를 고퀄리티로 샘플링한 악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하드웨어 신세의 풍성한 브라스와 오르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텍스처입니다. 소스에 알맞은 질감이나 디테일한 변화를 주면 각 악기의 이미지가 뚜렷해집니다. 우선 브라스에 필터 엔벨로프를 원하는 사운드로 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듈레이션 휠에 비브라토를 세팅하여 미세한 동작을 넣었습니다. 다음으로 오르간에서 비트크러셔를 세팅하여 소스의 질감과 배음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도우러스를 활성화하여 풍성하고 미세한 사운드의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코드 진행입니다. 너무 복잡하거나 너무 단순한 코드 진행보다는 평범한 코드 진행 중간에 한두 개의 독특한 코드를 넣어주면 좋습니다. C# 메이저와 G7은 B 메이저 스케일을 벗어난 코드입니다. C# add 2는 2 마이너 코드를 2 메이저 코드로 변형한 형태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풀어보자면 2 도미넌트 9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해당 악기에서는 7음을 뺀 보이싱으로 사용 중입니다. 다음으로 탑노트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코드 탑노트의 동작이 적으면 안정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 모든 코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노트를 탑노트로 두면 됩니다. F# 메이저 6, C# add 2에서 D# 노트를 사용하기 위해 텐션으로 넣어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레이어입니다. 레이어는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목적과 의도인지 명확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제일 간단한 개념은 너무 비슷한 소리보다 약간 다른 디자인의 소스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 곡에서는 부드러운 브라스 신스와 타격감 있는 오르간을 사용하였습니다. 오르간은 상대적으로 타격감이 있고 길이감이 짧은 편입니다.
다음으로 편곡입니다. 이렇게 코드 악기가 리듬이 적은 테마라면 다른 악기에서 리듬적인 요소가 추가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풍성한 베이스를 리드미컬한 테마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뮤트 기타 샘플도 넣었습니다. 만약 코드 악기가 리듬적으로 복잡하다면 지금과 반대로 단순한 리듬의 악기가 추가되면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코드 악기를 시퀀싱할 때 알아두면 좋은 아이디어들에 대해 얘기해 보았습니다. 어떤 편곡인지에 따라 다양하게 응용해야 하지만 알맞은 소스와 적절한 편곡을 이용하면 완성도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